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중국 가상자산 규제 완화되냐? 들썩이는 코인 시장이라는 뉴스인데, 네. 이게 며칠 전에 뉴스가 올라왔어요. 실제로 중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홍콩 쪽에 비트코인 관련 ETF를 매수 매도를 풀어줬다라는 거 이외에, 그리고 이제 NFT 시장 열어준다?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들은 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스 내용을 보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가 홍콩 증시에 잇따라 상장한 것은 이제 중국 가상자산 규제 완화 시그널로 해석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규정이 달라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가 활성화되면서 뭐 이제 가상자산 관련돼서 조금 활성화시키냐? 네, 아니에요. CBDC라서. 네, 중국 애들이 왜 가상자산 규제를 했느냐? 다들 아실 겁니다. 시진핑이 집권하고 독재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세탁해서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다. 왜? 자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중국이 규제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중국 상황이 별로 안 좋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규제가 완화된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국에 있는 화폐를 비트나 이더나 이런 걸로 전환해서 해외로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완화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국과 홍콩은 조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홍콩과는 별개로 중국 시장에 대한 완화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다음에 또 이제 토큰, 증권형 판단 기준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형 토큰들이 이제 이런 기준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많은 이제 증권형 토큰들이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조각 투자나 이런 증권형으로 분리되는 이제 코인들을 보면은 이제 뮤직하우, 그다음에 벤카우. 벤카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벤카우 들어가 한우의 수익이잖아. 그럼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소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어. 소가 모르면 니들 같이 놀아. 소를 조각 투자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아트 투게더 미술거래 그 테사 아트앤가이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건 이거죠. 부동산. 부동산 관련된 이제 조각 투자. 조각 투자인데, 난 이게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됐던 게 빌라 전세왕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팔리는 부동산들 가져다가 작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오히려 물량을 우리가 조각으로 사주는 역할이 되고, 사실 가치는 없어가지고 좀 손해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은데, 그나마 가장 많이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게 부동산 관련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나는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진짜 굵직굵직하고 이제 서울 뭐 강남 한복판에 진짜 목 좋고 이런 데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조각투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됐 빌라라든지 그다음에 택지라든지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산 밑에 있는 뭐 이상한 무슨 그런 것들, 이런 거를 하게 된다면 웬만하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를 짧게 갖고 왔어. 자, 그리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파월, 미국 연준 코로나 걸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걸렸는데, 문제는 이거죠.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금리 발표가 있어요. 네, 2월 2일 날 금리가 또한번 발표되죠. 그쵸.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거 회의를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아파. 많이 아파. 그래가지고 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 FOMC 그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화상으로 이제 회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라서 확진이 걸렸기 때문에 완치는 이때까지는 안될것 같고, 안될것 같고, 이제 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우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나 코로나 걸렸으니까 이번 달은 패스하자 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럼 아, 좋겠네요. 그럼 개떡상 아닙니까? 나 회의해야 되는데, 내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다음 달로 연기해.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요즘 금방 났죠? 그쵸. 그럴 일은 없겠죠. 연기하고 요즘은 야 똑같이 가자. 야, 지금은 예 동결하고 다음 달에 제대로 회의하자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고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많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